씻음한테 이렇게 예쁘게 아. 잘 있었어. 이제 졸려가지고 얘가 이래. 아 졸려. 씻으면은 아, 눈이 졸린 눈이구나. 그쵸. 졸린 눈이야. 아, 어. 졸린 눈. 이제 코 자야지. 코 잘까? 그럼 그래, 내가 어떻게 자? 어, 아기띠 아기띠, 아기띠 해가지고. 아기띠 그러면, 아기띠. 어. 아이고. 나 지금 저 전대 저, 너무 기분. 어? 저 진짜 기분 이상해. 저. 야 이건 소중한 경험이다. 나 진짜 이거 돈 주고도 못 할 경험이다. 오늘 리에 씨 덕분에 이쁜 소혜 언니 덕분에 했네요. 아이가 나하고 체온이 완전히 맞춰가지고 손을 살짝 좀 움직이는데 막 지금도 그 느낌이. 소혜는 어디 갔어? 소혜는 어디 갔어? 소혜가 안 보이네요 진짜. 소혜 언니 어디 갔지? 소혜 언니 어디 갈까? 어디 갔지? 소혜 언니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소혜 어디 갔나? 소혜 언니 저기 있다. 소혜 왜 여기 누워 있어요? 어? 리에하고 아저씨하고 소혜 얼마나 찾았는데. 어? 안 좋아. 아니, 소혜야. 왜? 아저씨가 리에만 봐서 화났어? 아, 저건 삐진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무도 신경 안 써주니까. 같이 놀다가. 저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올려요. 스태프들도 다 저쪽으로 몰려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놀랐어. 저 찐으로 저 삐졌더라고요. 아, 그럼요. 소혜가. 속 깊은데 나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는데. 속상했어. 속상하지, 그럼. 아이고, 속상하지. 그냥 너무 속상해. 아니, 나도 응원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시소 탓이었으니까! 탓이었으니까! 그리고, 너무 모욕도 잘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아저씨였는데. 삐질만 했네요. 이야, 이거 누구야? 이거 소혜잖아? 이거 생일 케이크구나. 저 봐, 눈 봐. 안 풀려. 안 풀리지. 소혜야. 이거 오빠가 아까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혜가 되게 막 좋아하는 건데. 소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역시. 어떡해. 어머, 저 노하우. 야, 얘가 봤다고. 아주 삐졌어. 내가 삐졌어. 자, 그러면 소혜, 삼촌이랑 같이 있다 나와 엄마 맘마하고 있을게. 소혜야. 근데 왜 화났었어? 삼촌이 뭐 잘못했어? 리에만 봐서? 알았어, 삼촌이 잘못했어. 소혜를 진짜 챙겨야지. 당연하지. 기분 풀어요. 잠깐만요. 고객님, 두 분을 돌볼래니까 제가 좀 버거워서 그랬어.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아유, 리에 씨도 주무셔야 이제 소혜 씨하고 삼촌이 놀지. 소혜야, 리에 재우려면 무슨 노래 불러줘야 돼? 엄마가 송금 노래? 그 가사를 내가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 엄마가 송금 노래. 천사다. 따라가면. 가사 다 알아요. 너무 예뻐. 저지. 따라가면. 애기는 혼자 남아 집을 봅니까. 파도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감이 듭니다. 소혜 진짜 노래 잘한다. 소혜 언니 너무너무 노래 잘한다. 리에야 잠이 솔솔 온다. 세상에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지금 고객님 주무세요. 고객님이 주무십니다. 자 진짜 신기하더라고 정말. 또 보고 싶다. 리에 코 잘 자. 선배님 지금 다리 힘 풀리신 거예요? 아, 힘드시죠. 잠깐만요. 서서 애기 재우고. 내가 많이 지쳐 보였나요? 오늘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좀 더 체력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맞아요. 근력운동이 좀 소홀했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대단한 것 같아. 거기다가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은 정말 대단하고. 맞아요. 육아는 진짜 체력전이거든요. 이제 뭐 만들 거예요? 전복이 들어간 해신탕 하려고요. 남편분이 나 깜짝 놀라서 먼저 슈퍼맨이에요. 남편분이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해요. 와, 아니 집에서 해신탕을 끓일 수가 있다고? 체력 비축을 염두해 주더라고. 와, 수고하셨어요. 아기 둘 봐주시는 동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소박하지만 살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소박해요? 아, 봐봐요. 아니 뭐야? 이거 해신탕. 국물이 전복이. 아, 어떻게 친구야? 이걸 하셨다고요? 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죄송해요. 출동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재료로 이게. 그리고 고된 노동 끝에 맛있다. 아, 진짜 꿀맛이죠. 아, 그래서 그랬나? 또 저는 기억나요, 오빠 우리 같이. 저 한창 임신했을 때 그때 오빠가 어떻게 애기 생겼니? 자연이니? 막 물어보면서 정말 막 부러워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엄청 기도했거든. 나는 우리 아내가 자꾸 해. 또 가지 못했는데 나 아홉 아이를 얼려놨어. 오, 그래도 아홉 개나. 울 땐 절박했으니까 많이. 어, 배아로?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했어. 20개를 뽑았어, 난자를. 그래서 바늘 20번을 찔렀잖아. 복수가 부풀어올라서 너무 고생했는데 아내가 또 갔자는 거야. 근데 나는 전복이 하나만으로도 너무 내가 애가 탔었거든. 막 처음에 더블링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얻은 애라서 둘째를 가질 생각도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있어야겠죠. 야, 이거 자매가 리에가 소혜만 쳐다봐. 그럼 맞아요, 맞아요. 형제 자매 있으면 있어야 돼. 너무 있어야 돼 우리. 의지가 되겠더라고. 그게 크면은 진짜 재산이래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맞아, 맞아. 내가 없더라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 외동이네 아이들이. 아 그러네. 우리 이거 추돌하면서 둘째 갑시다. 누가 됐든 간에 우리 둘째. 그래, 우리 저출산 국가에.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둘째를. 저 남편 미국에서 빨리. 저도 얼려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얼려놨어요. 있는 구석 있어요. 그쪽은 몇 척이나 보유. 저희는 다섯 척. 다섯 척입니다. 예, 다섯 척입니다. 나 아홉 척이. 아. 세계는 아홉 척이 남아. 예, 예. 아유, 오늘 진짜 어려운 발걸음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많이 나눠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리에 소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맞아. 올 것 같아. 너무너무. 지금 눈이 많이 감겼는데 괜찮아요. 네, 아침부터 이게 쉽지는 않았다는 걸 내가. 맞아요. 야. 그래도 재능 있어. 예비 딸아빠로 좀 적합한가? 완벽한. 거의 200만 점이야.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싸요. 클리어. 미션 클리어. 예비 아빠 미션 클리어. 아기는 예외 없이 천사다. 그럼요? 하지만 수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호 천사가 어느 부분이든 돼야 한다. 나는 전복이 수옥청사 예약. 수옥청사. 엄니가. 맞아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아유, 고맙습니다.